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태양군이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태양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11개 반 공직자 170여 명이 각 분야별 비상근무 상황을 유지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명절 연휴 이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귀성객들을 위한 교통대책도 추진합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비포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농어촌 버스의 운행을 늘립니다. 이 밖에도 태양군은 역묘전 상황 근무반을 편성해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응급의료기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이제 9월 26일까지는 24시간 응급실 인력 비상 상황 관리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크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는 의사 2명씩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며 태양군은 마트와 전통시장, 개인 서비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실시합니다. 가격과 원산지 표시, 가격 부당 인상 행위, 위생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분야별 종합대책을 세우고 태양군은 점검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태안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